설린초 학부모들이 성면 제거 작업이 끝난 뒤 진행한 성면 잔재물 검사 결과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한 20개 시료 가운데 11개에서 갈성면과 백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성면이 없다고 판단됐던 구간과 유치원 조리실 등 급식 관련 장소에서도 성면이 나왔습니다. 보양실 그들 이미 성면 잔재물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게 비닐보양지를 천정만 제외하고는 다 감쌌는데 비닐보양지를 긁고 나서 잔재물 나왔다는 자체가 공사에 무슨 부식이 있다는 얘기겠죠. 학부모들은 성면이 날리는 걸 막기 위한 밀폐막 설치 때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성면 철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날까지도 밀폐막이 너덜하거나 찢어진 곳이 발견됐습니다. 학교에 공사 보류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보고 왔는데도 너무 수정할 곳이 많다. 전체적으로 다 재보양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다. 교장 선생님이 장이시니 그거를 지금이라도 중지를 요청을 하고 저희가 재보양을 하게끔 다시 한번 지시를 해주시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라고.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 요구대로 밀폐막 보완을 했다며 공사 책임자인 감리인이 문제 없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동 송파교육지원청에 공사를 보류해달라 했지만 요구가 반려됐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학부모님들이 불안하니까 네. 공사 보류하자. 공사 보류하자. 이제 제가 요청을 했더니 이제 교육청도 교장님 지금 보류하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보양하고 보양하고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겠냐. 하지만 강동 송파교육지원청은 설린초에서 공사 보류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철거 작업은 감리인의 결정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했었어도 뭐 보류란 말은 없었어요. 여기라는 하나의 지침이고 네. 철거를 진행하는 건 감리자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최종 승인을 감리자가 하는 겁니다. 설린초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인은 철거 작업 강행에 대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지금 감리자께서 다 총 책임하시고 하는 건 맞나요? 학교와 교육당국의 책임 떠넘기기 핑퐁 게임 속에 이루어진 겨울방학 엉터리 성면 공사에 학생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